네, 오늘장 간판주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정식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대유 플러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통신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네트워크 솔루션 및 통신 장비 개발 판매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지금 주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신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일단 급등력이 1차적으로 나타났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 제조사 시그넷 EV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체결로 인해서 업무 협약 체결로 인해서 충전기 판매 및 이 충전 사업을 본격화 시킬 예정이고요. 이 시그넷 EV 가정용 개인용 이 7.5kW급 충전기 생산 및 판매 그리고 국내 판매에 설치된 이 시그넷 EV 전제품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를 앞으로 맡게 됩니다. 그래서 대유 플러스가 시장에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면 1,200억짜리 자본 총계를 지닌 흑자 기조를 좀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현재 상한가를 기록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487억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력은 며칠 더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유플러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데요. 전기차 충전 사업을 본격화한다라고 밝히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도 더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또 오늘 2차전지 중소형주 일부 종목들 강세 보이고 있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일섭 소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지금 상한가가 풀려서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요. 상한가로 마감을 했으면 내일도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애매모호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반도체 그 장비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좀 업태별로 나누었을 때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전용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 CPU고요.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서 그 두뇌 역할을 하는 게 AP. 근데 가전에서는 이제 MCU라는 게 그 두뇌 역할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는 약간 뭐 성능이 떨어지고 범용 제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모자라서 굉장히 지금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이 업체가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공장이 없고 설계만 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파운드리 생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 문제가 이제 팹리스 기업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면서 오히려 더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용 그 MCU, 이쪽 반도체 시장 진출 소식 이 있어서 지금 상한가를 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중에서 사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퀄컴 뭐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자동차용 반도체는 사실 손을 잘 안 대요. 그래서 손을 잘 안 대다 보니까 생산 라인을 그쪽으로 할 수도 없고 고성능인 걸 고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르네사스라던가 NXP라던가 인피니온 이 업체들이 거의 그 과점 상태예요. 근데 그 업체들조차도 지금 생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팹리스 기업과 파운드리의 차이는 있으나 지금 팹리스 기업으로서 어버브 반도체가 그쪽으로 지금 엮여서 지금 굉장히 쇼티지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그런 부분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 12월 달에 기록을 했던 18,400원을 지금 오늘 뚫지를 못하고 일단은 18,100원에서 무너졌는데 내일 갭 상승이 나오거나 하면 또 신고가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팹리스 업체가 종합 반도체 기업이 중요시가 되던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이랑은 다르게 비메모리 쪽에서는 팹리스 혹은 뭐 지금 파운드리, 패키징 이런 그 테스트 이런 업체들의 분업화가 계속 강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에 있는 제주 반도체라든가 가전용 만드는 어버브 반도체
이런 그 종목들에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 분야가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6%대 탄력으로 17,650원에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주 내에서 SFE 반도체가 오늘 8%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PCB 관련주, 대덕전자, 현우산업 12에서 14% 정도 오르고 있고요. 뉴프렉스가 오늘 13% 이상 강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모더나 관련주 가운데 AB 프로바이오가 오늘 29% 상한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1,525원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투텍이 24% 오른 3,540원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파미셀이 10% 이상 강세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